2022년 초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지 몇 주 후 미 국방부를 위해 일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생명공학 회사는 전쟁으로 부상한 인간인과 군인들을 돕기 위해 앞다퉈 노력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휴마세테는 신체의 치유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설계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오바마 내각 장관 캐슬린 세벨리오스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이 회사는 2017년 치료용 혈관을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 최전선의 인간 혈관을 제공했습니다. 데이터 제공 업체인 REFINITIV에 따르면 YUSHVAEV는 거의 2,800만 달러에 달하는 HUMACYT의 지분 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랙마크 뱅가드 및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을 바로 앞섭니다. 이것은 독특하고 새로운 상황입니다. 미국 상장 공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최대 주주 중 하나로 제재를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라고 예일대 경영진 스티븐 티안슈는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선거 간섭으로 러시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 목록을 공개하고 제재를 부과할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휴마시테의 의장이자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장관을 역임한 세벨리우스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마시테는 CNN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결과 총성 폭발 및 폭발로 인해 손상된 19명의 환자들이 오늘날 그들 자신의 팔다리에 접근할 수 없는 자신의 동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YUSHVAEV는 여러 기관과 함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비자금 조달에 참여한 것으로 발표된 단 두 명의 개인 중 한 명입니다. 다른 한 명은 AYABUDGLLC라는 회사의 지배력을 통해 현재 HUMACYT의 개인 주주입니다. 다우건은 HUMACYT의 창업자의 남편이자 전 은행이사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조직 범죄 및 부패 보고 프로젝트에 따르면 YUSHVEV는 크레더 스위스의 고객이었습니다. OCRP는 3월에 CREDIT 스위스는 사이프러스 트러스트 PTC에 채무 담보를 제공했으며 그에 유익한 소유자는 YUSHVEV입니다. 다우건은 개인적으로 YUSHVEV를 알지 못합니다. 크레더 스위스는 CNN 시리즈의 긴밀한 투자 관계에 대한 CNN의 질문에 대해 JFFEN 펠드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예일대 교수는 휴마세테의 두 대 주주가 악명 높은 미국의 범죄 보수였다면 회사는 그 위험을 공개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캐릭터의 러시아 버전일 뿐입니다. 라고 소넨펠드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한 나라에서 범죄자로 제재를 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10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만약 그가 오늘 오후나 내일 미국이나 영국에 의해 허가를 받는다면 이 회사의 건강에 대한 가능성을 허가받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WARD는 투자자, 금융기관 및 고객들 사이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영향이 회사에 평판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UMACYT가 잠재적인 미래 고객으로 고려해온 연방정부는 이 문제에 특히 민감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관행에 대해 이 사회에 조언하는 밸류 얼라이언스의 CEO 앨런호 블라크섬은 HUMACYT가 이러한 위험을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회사 위험 공개가 주주들의 경영진에 대한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 주요 투자자들에게 제안하는 것이다. HUMACYT가 YUSHVAEV와 관계를 끊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사 대변인은 공기업으로서 HUMACYT는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고 보유 또는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 영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YUSHVAEV는 이전에 LIFT의 대주주였습니다.
그러나 승차 공유 앱의 관계는 수년 전에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개인이 SECFILINGS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기반으로 어떻게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YUSHVAEFUSFT 대변인 답변하지 않을 것입니다.